일포스티노라는 그 우체부에 관한 영화를 이태리 옛날 영화를 보고 쓴 곡인데 제목이 베아트리체 루소예요. 그 우체부가 작은 섬에 사는데 그 섬에 엄청나게 유명한 시인이 어떤 스캔들로 인해서 도피를 와요. 그래서 그 시인에게 매일매일 뭐 이런저런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좀 친해지는데 그 시인이 그 주인공한테 우체부한테 물어보거든요. 이 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? 라고 했을 때그 우체부가 사랑에 빠진 여인의 이름인 베아트리체 루소 이렇게 되게 바보 같은 얼굴로 행복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곡의 제목이 베아트리체 루소입니다. 들려드릴게요.
Q&A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이거는 부탁을 들어드리는 게 아닌데요. 제가 너무 큰 선물 받는데 유치님 제 친구가 직접 만든 선물 제발 받아주세요. 같이 사진도 부탁드립니다. 제 친구 진짜 똥손인데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. 우와 여기 웃고 계신 거 보니까 똥손님이 이분인가요? 아니 저야 너무 감사하죠. 어떡해. 이건 제가 네 부탁을 들어드리는 게 아닌데. 만드신 거라고요? 초인가 봐요. 저 초 엄청 좋아하거든요. 초를 직접 만드셨다고요? 충격의 동안이 이거 어떻게 해야 다시 봐. 큐브빈이 향도 엄청 좋아요. 이거 어떻게 만드셨죠? 맞추고 싶어요. 어떡하지? 평생 못 맞추는 기부잖아요. 어떡해. 너무 감사합니다. 우와, 바이올린도 있어요. 어떡하지? 울 것 같아. 우와, 얘랑 친구네요. 네, 너무 예쁘다. 감사. 우와, 귀여워. 제 노트는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 지금. 네, 재밌는 이벤트 시간이었습니다. 이렇게 멋진 공연 하게 해주신 아티스트 카드 온스타인웨이 콘서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멀리서나마 이렇게 같이 즐기고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곧 좋은 소식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'Cause someday you'll fall in love.